시작하죠. 노래 개좋고요. 자, 뭐 사당 돌아다니다가 말았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이상한 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만. 야, 내 동료가 되라. 레벨이 딸인가 보군요. 오, 센데. 일단 사당에 있는 놈을 다 부활해야 되고, 이게 서브 이벤트 혹은 뭐 기본 이벤트고, 아바돈을 찾는 게 목적이. 오, 뭐야? 아, 괜찮지? 네 목숨을 원한다. Yes. 뭐지? 동료를 하는 선택지 자체가 없네. 아, 사교육관에 가가지고 악마 합체도 해야 되는데요. 아, 또 뭘 또 문이 이렇게 많냐? 중간. 홀리 fuck. 이상한 애들 많이 나오는데? 악마를 미리 합체해 놓고서 스톡을 좀 비워 놓고서 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미 늦었지만요. 문 안 하고 놀랍게도 빈자리. 몬스터 진짜 많이 나오네. 뭐야, 타라수쿠스? 너. 와, 어떻게 세 걸음, 네 걸음 할 때마다 한 번씩 나오냐? 감사. 결론적으로 삥 돌았다는 얘기? 저 같고요. 오씨, 비주얼 살벌하다. 뭐냐 넌? 비주얼들 살벌하다, 살벌해. 야, 한 걸음마다 미쳤죠? 팍. 자, 왼쪽. 문 존나 많구요. 예스. 아니, 이 새끼들이 열받게 하네. 자, 이쪽으로 갔죠? 저쪽으로 가면 왠지 돌아갈 것 같은 기분. 이쪽으로. 슈발 막혔죠? 병신이죠?
야, 비주얼도 살벌하다, 살벌해. 아씨, 버릴 놈이 없는데. 케베로스 마켓. 이놈이 필요 없거든요? 이거 뭐, 보너스 1레벨이 의미가 있는 거야? 없어. 아니 뭔 진행을 못하고 써. 그만해. 그만 좀 해. 그만해. 그만해. 레벨업. 벌써 40 찍었죠? 미쳤죠? 또 레벨업. 얘도 찍어줘야 될 것 같은 느낌. 바또우라 도깨비불 포이즌이네. 여기도 아닌가? 아니네. 따따따따따. 후딱후딱 진행하고 싶다. 몬스터 계속 나오고 노래도 좋고. 또 독이죠. 극혐이죠. 풀렸네. 아, 슈바. 따다다, 따다다, 슈바. 비켜. 또 뭐가 걸렸네요. 아니 케베로스는 고래주지 왜 이렇게 내성이. 그만해 좀. 빨리 진행해야 돼. 이제 더 이상 헤매지 않을 것이야. 일단 경험치는 먹고. 자, 띠야라마루 미즈치 회복하고 메디아. 나쁘지 않죠? MP도 안정적이고 HP도 안정적이고. 뿡뿡뿡. 아니 내가 틀린 길만 지금 계속 간다는 얘기잖아. 겨울밖에. 아 귀찮다. 도망쳐. 왼쪽 뽕뽕뽕. 여기서 돌아서 여기로 가냐? 저기로 가냐? 저기로 가.
아니, 몬스터가 뭐 이렇게 많이 나와? 그만해. 너랑 안 싸울 거야. 귀찮아. 뽕뽕뽕. 아, fuck. 자, 이번에만도 직진이겠죠? 설마 이번에도 뻘짓은 아니겠지? 저쪽으로 가면 돌아가는 길인데 이것도 막힌 길 같은 느낌이 든다. 대화하니까 좋네. 보급도 주고. 아니 이렇게 많이 넘으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좀 꺼져. 막힌 길이죠. 슈, 아, 열받네. 야, 너네도 농료가 되라. 왜 이렇게 동료가 잘 되지? 슈발 보석 여기 있어. 여기가 아닌데. 아크엔젤 왠지 비주얼적으로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빈자리가 없다. 여기가 아니면 아까는 왼쪽, 이번에야말로 오른쪽. 뽕뽕뽕. 아치라. 이번에야말로 여기. 아, 왠지 또 여기도 뺑뺑이 도는 것 같다. 지랄이죠. 맵들 하나하나가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할 때마다 미묘하게 조금씩 열이 받는다는 거. 지금 이쪽으로 가도 저 돌아가는 길이고. 아, 맵 개복잡하게 만들어놨네. 자, 아, 슈바, 이거 돌아가면 또 어떻게 이거 외우냐? 왼쪽이었고 오른쪽이었고. 여기 뽕뽕뽕. 꺼져. 꺼져. 아니,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게 몬스터를 너무 자주 만나요. 진행을 못해. 이거 봐, 또 나와. 미쳤네, 이거. 레벨업이 되니까 좋긴 한데, 좋은데 좋지 않습니다. 아니, 이건 맵이 어떻게 이렇게 다 하나같이 이렇게 열받게 만들어놨지? 그렇다고 안갈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열받네. 어디로 가야 돼? 왼쪽이었어. 왼쪽. 뽕뽕뽕. 자, 여기서 여기서 왼쪽이었고요. 다 왼쪽만 가는 건가? 자, 여기서 오른쪽이었죠?
꺼져 좀. 아니네, 왼쪽인가 보네. 그다음에 여기 뽕뽕뽕. 맨반대 새끼 쳐. 아, 또 있네 미친. 왼쪽. 와 진짜 미쳤다 이거. 아 씨발 내가 이렇게 노력할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가? 맨반도 새끼 쳐 죽여야 돼. 꺼져 좀 바빠. 왼쪽. 왼쪽. 오른쪽이지? 오른쪽. 아, fuck. 아, 씨. 욕을 안 하고 싶은데 욕이 나온다. 실패, 씨발. 꺼져. 아니. 또 열받게 만들라고. 꺼지라고. 아, 씨발. 아, 꺼져. 죽어. 죽어라, 죽어. 생긴 것도 야만인처럼 생겨가지고, 이 새끼들이. 또 마그 소비한다. 또 헤매면서 또 마그 소비하네. 아 슈바. 또 조금만 가다가 또 길 갈 때마다 독뎀처럼 맞는 미래가 보입니다. 왼쪽이었나 오른쪽이었나. 아 슈바 헷갈리네.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아씨. 슈바 존나 헤매다가 뭐가 나왔습니다. 개열받네 진짜. 스푸우나 히코우나. 내 놈 누구냐? 내가 스쿠나 히코나라는 걸 알고 있냐? 사악한 자는 아닌 모양이다. 실은 여기에 갇혀버려서 고민하던 자였다. 차였다. 도와준다면 고맙게 받아들이마. 아 슈바껏. 동료도 버려야 돼. 아 슈바 진짜. 어떤 놈이 더 꼬진 거야 잠깐만. 아 개빡시네 진짜. 23짜리고 24. 23. 그럼 워킷을 꽂아. 버려.
오케이. 아, 슈바 진짜. 조준 사격 리컴. 아, 존나 꼬시네. 이 새끼랑 같이 나오면 되는 거겠죠? 아, 개열받네. 막힌 길이 없고. 꺼져 좀 꺼져. 아빠. 아 슈발 또 마그 지랄라네. 자 이대로 돌아가면 되겠죠? 꺼져 좀. 좀 꺼져 꺼지라고. 진행 좀 하자 슈발 것들아. 도와줘서 고맙다. 보답으로 이것을 주지. 무서운 힘을 가질 수 있다. 왼쪽 다리. 뭐가 되게 위험 있어 보이는 악마였다. 덩치는 많이 작았지만 근데 뭔가 무서운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이건 아무리 봐도 귀찮은 걸 적당히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이게 외관상 보기에서 기분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다. 어쨌든 해결. 이 씨발 것들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 개같은 것들. 뭐야 이건. 아니 뭘 갈 곳이 많아. 환장하네. 바위굴. 자 사당 찾아서 했고요. 이제 어디 가야 되는지. 또 뭐가 있어. 이거 왜 안 가져. 못 들어가는 거 맞는 거야? 또 씨 또 안 되네. 여긴 뭐야. 빨리 이 거지 같은 데서. 아니 세이브 장소 좀 제발 좀 주지 좀. 아니 무슨 세이브 장소 주지를 않아. 마을이 없어 미친. 뭐 이렇게 필드가 길어. 투덜투덜 안 할 수가 없구만. 이건 뭐야 그리고. 뭐지? 마을이 없어 마을이. 왜 마을이 없냐. 아 슈바 진짜. 맵은 존내게 넓고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니 뭐 이렇게 넓어. 아 꺼져. 여긴 갔던 데 같고. 하나 둘. 구울 옷 봉기고. 일단 딴 데가 어디에 뭐가 있었지? 일단 전송을 좀 해볼까요? 홀리타운? 홀리타운. 여기다. 여기 모든 게 다 있어. 자 일단 악마부터 만듭시다. 악마가 너무 많아. 아 이건 디스코구나.
이 디스크는 왜 만든 거지? 히로코 댄싱 퀸 댄싱도 안 주고 슈바. 자 출입시다 이 쓰레기 같은 놈들. 라미야 도깨비 만들고 싶은데 레벨이 1 딸린다. 이건 또 뭐야? 선녀를 만들 수도 있고 엘프랑 미즈치는 35. 이거 뭐지? 뭐지 이거? 나쿠카자 라쿤다를 갖고 있네. 회복도 갖고요. 잔 개 좋은데? 쓰인 것도 무슨 천여귀신처럼 생겼네요. 만듭시다. 원에는 한국 악마 같은 게 잘 안 보이는데 투에는 좀 자주 보이는데. 좋아 줄였고 얘는 또 뭐야? 자 사라스바티도 슬슬 쓸모가 없거든요. 텐구 탱구다. 잔 마하잔 얘도 잔개네. 하염이 약하다. 그래도 만들어. 아니야 조금 볼까? 별로 안 좋은데. 미즈츠 수그라바 어씨 생긴거 봐. 굉장히 폭력적으로 생겼군. 얘도 잔개네. 왜 이렇게 약점이 많아. 아니구나 마력만 약점이구나. 좋을지도? 악마 종류 진짜 많네요. 진짜 엄청 많네. 쯔찌구모 도깨비 물이 괜찮은데 버리긴 너무 아깝군. 오토 힘에 오 뭐야 지호 리컴 좋은데? 좋은데? 나쁘지 않은 듯? 좋아 얘 도깨비 부리도 좋은데 좀 아깝긴 함. 오케이 리듬도 버려야 되는데 37이네 아 케베로스 이건 레벨만 높지 쓸모도 없는 놈. 마카를 소환해볼까? 아 이거 스킵 안 되나?
이런 쓰레기랑도 뭔가 선녀 썬더버드 선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선녀 라쿤다가 있고 타론다가 있고 딱 보조개죠. 이게 파티가 다 여자가 되겠네. 이거 오케이 텐구 텐구 백호 오케이 이 좀 하죠. 아니 이렇게 휴식 공간이 있어야지. 또 힘에 손밀 뭐뭐 어쩌고저쩌고 히로코 킬베로스 사라스바티 선녀보다는 그래도 사라스바티가 했고 리커버리 회복 회복했고 상점은 뭘 팔더라? 터널 있고 버추얼 있고 아이아 교단 있고 자 일단 나가서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전송으로 이러먹으려면 롯봉이 뭐 이렇게 넓냐. 이렇게요 내 파트니지 다르단 말이다. 굉장히 강력해졌단 말이다. 안 간 데가 뭐 어디 있지? 여긴 갔고 저기서 왔고 내려가는 거고 저쪽 왼쪽 사당은 갔고 여기도 들릴 거 들렸고 비주얼 봐라 씨 핑크 오토바이에 물고기인지 뱀이었나 나가가 뱀인간에 비주얼 실화입니까? 내려가서 여기도 돌았고 아니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가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바빠 임마 뭐야 갑자기 마카를 주네. 저기도 갔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밑에도 갔고 이런데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사당도 갔고 이건 뭐지?
왜못 들어가는 거야? 바위굴 다 돌았는데? 여긴 이제 갈게 없네요. 또. 비켜 임마 이것들아. 나 아, 그리고 뜬금없는 건데 저 그겁니다. 저 뭐지? 저거 주문했어요. 지금 컴퓨터가 되게 옛날 거거든요. 딱 고전 게임 플레이하기에 딱 얼맞는 그 옛날 건데 워낙 낡은 거라서. 근데 컴퓨터가 지금 계속 값이 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못 사고 있는데 어쨌든 뭔가 좀 조금이라도 바꿔보고자. C드라이브를 대체하기 위해서 SSD 그 M2 그거를 끼기로 했습니다. 이제 사가지고 오는 중이거든요. 그 마이그레이션이 나버렌지를 해가지고 이제 C드라이브를 좀 교체하고, 그리고 추가 하드를 사가지고 이게 은근히 이거 유튜브 같은 걸 하다 보면 이게 저장 그 공간이 엄청 필요하더라고요. 아, 이거 지금 이거 이 게임 녹화도 말이죠. 그 전까지는 음성이 엄청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음질이? 항상 왜 그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또뭐 설정 건드리는 게 있더라고요. 건드리니까 소리는 바로 저번 지금 이게 몇 회냐? 11화인가? 10편쯤에선 음질이 그래도 조금 그 전보단 낫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만드는데 용량이 두 배가 되었다. 개당 2기가씩인데 한 시간 하면 극혐이죠. 여기도 아닌 것 같은데. 아, 또 헤매게 만들어 놨네. 나 꺼져 좀, 새끼들아. 여기가 안온 있는 곳이었나? 한글화뿐만 아니라 추가 및 개조된 요소 일단 하면서 하나하나 클래식 모드 뭐 갑자기 이런 거 설명해. 돌격대 조승 딸구도 이거 참 이거 참 돈도 없고 이거 환장할 노릇이구만. 슈바컷 뭐 파는 것도 형편없잖아 이 쓰레기가 토쉐기가. 딱히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네. 여기도 아닌 것 같은데. 또 공략을 봐야 되겠네. 공략을 안볼 수는 없을까? 아, 이거 끊으면은 이거 편집하기 귀찮은데. 일단, 보죠. 공략을 좀 봐야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이거. 아, 그럼 저 뭐야. 잊고 있었는데, 홀리타운에 대교회가 있었죠? 거기서 그, 가지고 있다는 놈. 그놈한테 가야 되나 봐요. 아, 귀찮네요. 맵이 이게 작은 것도 아닌데 상당히 귀찮군요. 후딱후딱 가죠. 촉촉.
진행하자. 촉촉 빠르게 빠르게. 뭐지? 어떻게 가는 거였지?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거였나? 기억이 아, 너 아직도 있냐? 존나 에스트라처럼 태연하게. 아마 이쪽이었죠? 3층에, 아, 슈바 카지노네. 꺼져, 난 도박하네. 건물이 다른 건물이었나? 어, 슈바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가 아닌가 본데? 귀찮게 하네, 이거. 교회 건물이 따로 있었나? 이거 일일이 언제 다 기억해? 슈바. 뭔 소리야, 또. 교회 건물이. 알았어, 알았어. 이 밑에 그 무슨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곳이었나? 파라라를 아마도 내게 먹여. 알았어, 알았어. 열심히 해. 비주얼 봐. 와, 씨, 실화냐? 그럼 몸에 닿은 것만으로 선물을 해. 뭔가 학금 탔는지 문제를 받았다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아마도, 어, 잠깐만. 밑에 건물인가? 아, 슈. 아닌가? 밑에 건물은 입구인가? 아니, 이 맵이 좀 외울 수 있게 안 돼 있단 말이죠. 통로네. 그럼 역시 이걸로 가는 거다. 빨리 빨리 가, 빨리 빨리. 어쨌든 그래서 SSD로 일단 C드라이브를 잡아가지고 속도를 좀, 그 P31인가? 무슨 하이닉스 거를 샀거든요. 지금 제가 이게 뭐야 이거 PCI인가 뭔가 그게 4.0을 지원을 안 하는 컴퓨터라 가지고 3.0 중에서는 그래도 P31이 괜찮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영상을 만들까? 뭐 나름 꽤, 저는 사기 전엔 항상 공부를 좀 하거든요. 그것도 막 이것저것 봤는데 복잡하더라고요. 쉬운 게 없어. 그래서 원래 1테라짜리를 살려다가 또 굳이 뭐 속도만 일단 빠르게 한 다음에 저장 공간 늘리는 게 더 이득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지요.
자, 이제 이게 몇 층에 있었는지를 또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몇 층에 있었지? 아마 끝에 층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엘리베이터로 갈수 있는 길이 없네. 환장하네. 따다다. 다시 가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공포스럽다. 너무 공포스러워. 아, 슈가 또 마가 없네. 이럴 줄 알았지. 아, 잔챙이들은 이제 알아서 나좀 보면 도망쳐 주지 않을까? 제발 그냥 도망쳐 줘. 땀량 차이가 지금 몇인데, 씨. 겁도 모르고, 이 새끼들이. 자. 따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 아, 씨, 삥 돌아야 되네, 또. 아니, 맵을 좀 편하게 좀 만들어주지. 앵간히 좀 뺑이치게 만들어야지, 이게 뭐. 아파 죽겠다 이놈아. 아, 이놈의 지지는 맨날 나고, 씨. 문에 흉흉대서 들어가면 뺑뺑이 돈다는 거. 나같이 맵다 뒤져야 되는 사람은 아주 그냥 낚으려고 작정을 했지, 새끼들. 좀 꺼져라. 페르소나 5도 예전부터 말했지만 하고 싶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이 악마, 이 정말 여신전생만 하는 것도 조금 그러긴 한데. 저러고 고전게임만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물론 재밌지만. 이 2를 하나 클리어 한 다음에 또뭐 할까, 그 다음을 생각은 안 했는데. 아마 딴거뭐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페르소나 5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대충 하고 있다는 거. 자, 이제 여기 어디 이제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씨바 이 미친. 어디로 가야 돼? 잠깐만. 아, 또다 뒤질 생각하니까 끔찍하다. 슈바. 아, 슈바 마구도 없고 옌병. 따라. 그만 좀 나와라, 슈발로마. 이 지진 이벤트가 나는 데가 정방향일 테니까, 지진 이벤트가 나면 거기가 맞는 길이 아닐까요? 방들은 다 뒤로 들어가 보는 게. 슈바.
아니, 인간적으로 이거 이거 악마랑 만나는 이거 확률 진짜 미쳤어. 너무 많이 만나. 맵을 돌아다닐 수가 없어. 아 슈바. 일단 응? 내놔. 미친놈이가 깎아달라고 해. 빼앗아? 깎아줘. 아 이것도 아까운데? 아 슈바 그냥 죽일까? 공의 목. 그럼 지금 몇 개를 모은 거야? 세 개? 뭐야 이게 끝이야? 잠깐만. 파랄라 센터는 또 어디야? 아휴, 자 일단 돌아가죠. 여기서 일단 끊고 다음에는 저기로 가야 되나봐요. 저 어디야고요? 저 어디야 그 뭐 파랄라 센터 가는 길에서 뭐 구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넘겨보죠.